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도 오쭈아는 오자입니다. 띵띵 안녕. 네, 오늘은 바로 제가 4월 한 달 동안 가장 잘 입었던 옷을 정리하는 시간이죠. 오자의 올말상. 네, 오늘은 총 5가지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베스트 5 제품은요. 바로 마크막스에서 구매했던 메리슈 자켓 블랙 컬러입니다. 짜잔! 아, 요새 말이 봄이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. 얇은 난방 하나 입고 이걸 위에 탁 걸쳐주니까 정말 레이어드용으로 딱이더라고요. 특히 진청이랑 검은색 스키니 같은 약간 어두운 하의랑 가장 잘 어울렸고요. 좀 약간 캐주얼하게 운동화를 가장 많이 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제품의 단점이 도톰하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. 그렇지만 다가오는 가을에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겨울에도 무난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단점이 아니라 그냥 특징일 뿐이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조건 100%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켓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실 때 세탁기에 그냥 넣어버리시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. 그냥 변형과 그 틀어짐은 그냥 옷을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탁기 세탁은 정말 정말 피해주셔야 되고요.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바로 다음 제품은요. 베스트 아포 이 두 제품입니다. 뭘 하나 빼보려고 했는데 정말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 두 제품 진짜 잘 입었습니다.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잘 안 입었습니다. 안에 반팔을 입고 그 위에 이 난방 둘 중에 하나를 걸치고 그 위에 자켓이나 다른 아우터를 걸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옷이고요. 이 두 제품 모두 다 청바지에 많이 입었고 운동화에 특히 매치를 많이 해서 입었던 것 같아요.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마구마구 돌리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품은 괜찮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조금 가는 스타일이에요. 다림질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베스트지만 뭐 다리미가 없다거나 할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탈수까지 돌리고 난 뒤에 꺼내셔서 예쁘게 접어주신 다음에 그 위를 꼭꼭꼭꼭꼭꼭 밟아주세요. 툭툭 털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좀 말려주시면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펴지는 편이에요. 어차피 이 셔츠가 너무 각진 다림질까지는 필요 없는 내추럴한 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그런 셔츠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만 다림질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제품 베스트 4위에 뽑아봤습니다. 아, 다음 베스트 3 제품은요. 바로 66걸즈의 골드콕 베이지 가디건이었나요, 이름이? 하여튼 골드콕 그 가디건.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편합니다. 편해서 그냥 아무 아우터 안에나 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아우터 안에 잘 입었던 것 같고요. 이 제품이 언뜻 보면 약간 버버리 가디건 느낌이 납니다. 이거 한번 입고 나갔다가 버버리 가디건 샀냐고 누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가격 대비 좀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그런 가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하고 예쁜데 따뜻하고 무난해요. 그 좋은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갖췄죠.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에도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 가디건입니다. 뭐 가을이 딱히 아니더라도 봄, 겨울에 안에 레이어드하는 용으로 좀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이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추 사이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잘못 봉제가 돼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그래서 다림질로 조금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되긴 한데 사실 실상 뭐 며칠 안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 제품을 입을 때는 안에 꼭 이너 입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세탁을 하시고 싶으셔도 선물이니까 드라이를 맡기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 세탁부터는 울 샴푸를 조금 풀어서 거기다 좀 담가놓은 다음에 손빨래로 약간 조물조물조물만 대충대충 해주시고 아주 가볍게만 탈수를 돌리신 다음 옷걸이에 거시지 마시고 건조대 위에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말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여러분들 이 제품은 건조기 들어가면 진짜 끝장납니다. 그냥 안녕. 건조기는 절대 돌리지 마시고 탈수만 약간만 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음 제품은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. 쇼퍼랜드의 1번 바지. 하, 이름이 키장약 하이웨스트 일자 바지였나요? 1번 바지가 베스트 2위에 당첨됐습니다.
유후. 이 제품은 정말 편해요. 정말 편하고 색깔도 연해서 요즘 같은 시즌에 입기가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. 약간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한여름에는 못 입을 두께입니다.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제품이 무릎이 조금 나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는 바지를 아예 뒤집으셔서 그 부위를 스팀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시거나 물을 좀 뿌려서 다리미질을 좀 해주시면 금방 무릎이 다시 들어갑니다.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거든요, 솔직히. 그럴 때는 세탁을 한번 싹 해주시면 다시 무릎이 한 80%는 돌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연청이지만 물이 그래도 빠질 염려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뒤집어서 세탁을 해주시고요. 중성 세제로 표준 세탁에 맞춰놓고 돌리시면 됩니다. 아니면 울 전용 코스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 유의를 해주시고 이 제품을 입으신다면 아주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전 이 제품 베스트 2위에 뽑아볼게요. 마지막으로 바로 베스트 1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제품입니다. 마크막스의 베이지 자켓, 니키 헤링본 자켓 베이지 컬러 맞죠? 이 제품 베스트 1에 뽑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요, 일단 아무 옷에나 다 어울린다는 아주 큰 특장점이 있어요. 이 제품이 다른 일반 자켓들보다 한 요만큼 길이감이 조금 더 긴데도 불구하고 긴 스커트, 짧은 스커트, 긴 원피스, 짧은 원피스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. 바지에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. 은근히 묻어가고 튀지도 않는데 비싸 보이고 근데 가성비는 좋고 이 제품은 그냥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제가 이 제품 자켓 총정리 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백화점에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 있었으면 진짜 한 20만원? 그 정도로 보일 만큼 전혀 고려미들 친구들의 뒤지지 않는 친구예요. 정말 퀄리티가 좋고 실제로 저도 이번 달에 잘 입었던 제품으로 꼽아봤습니다. 단점 따위 없고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오래 입어주려면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. 요새 유행하는 에어드레스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 미세먼지니 너무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요. 바로 장롱에 넣지 마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, 예를 들면 뭐 베란다 같은 곳에 살짝 옷걸이 걸어서 잠깐 동안 한 몇 시간만이라도 좀 걸어두신 뒤에 장롱 안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랑 앞으로 쭉 같이 갈 템으로 베스트 1에 꼽아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4월달 월말 정산 같이 해보셨습니다.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요즘 인터넷 보세 옷들이 더 이상 보세 옷이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나름대로 퀄리티가 좋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붙어서인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런 보세 쇼핑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찾기가 힘든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만큼 제가 열심히 가성비 좋은 제품, 퀄리티 좋은 제품 열심히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채널을 시작한 지 3개월하고 한 1-2주가 된 것 같아요.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와 많은 피드백들을 주시면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앞으로도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다다다다다 다음 달도 여러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유 안녕.